폐혈통을 맘대로 설치하는 애들을 보면 내가 진짜 너무 답답하다. 폐혈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전혀 모른가 봐. 다들 혈통은 우리의 전투력을 올려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제일 중요한 걸 무시하곤 해. 혈통팩은 전투력 버프를 줄 뿐만 아니라 1. 구속성도 보강해주게 되어 있어. 훌륭한 폐 특성의 버프야말로 최강 혈통을 맞춰내는 관건이야. 출진시킨 폐의 특성이자 내 혈통에 필요한 속 성의안일 수도 있어. 그러니까 혈통팩과 출진팩은 가능한 따로 따로 육성하는 게 좋을 거야. 이 두 팩의 특성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단 말이야. 남은 혈통은 필요한에 따라 알아서 설치하면 돼. 단, 강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합한 게 짱이라는 걸 명심해줘.